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의 원전 기술 개발에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9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인텔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1.4나노 공정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파격적인 할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넘어 원전 산업 제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에 4조 원을 투자하고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창원에서 열고 올해를 원전 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전 2조 4천억 원이었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1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원전 기간 침체됐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원전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기 5년간 원전 연구 개발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창원을 소형 모듈 원전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원전을 강조하고 나선 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발전 비용이 저렴한 원전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가 화석연료 축소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은 13년 만에 피해 지역에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지난해 말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고무적입니다. 결국 탈원전 시대를 뒤로하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전을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로 키우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강조하며 원전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신중한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를 먼저 반영하면서 떨어졌던 시중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각종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1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조기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섣부른 인하가 되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음을 우려한 겁니다. What this data has shown is that the economy is still moving in a direction of resilience. But they just need to get a little bit mor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continuing to come down year over year.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FOMC 회의에 참석한 연준 위원 대다수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FOMC 투표권을 가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경우 금리 인하는 3분기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접고 6월 또는 하반기에 첫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쳤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것이란 관측에 미국 채권 시장에선 10년물 금리가 4.32%, 30년물은 4.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선 5월에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최대 3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he Fed keeping their word and looking at 2-3 rate cuts. The May cut is pivotal. And the reason is if you cut in May, you can still get 5 or 6, you know, other cuts. If you don't cut in May, you can't. 채권 시장 큰 손으로 불리는 엘 에리언 알리안츠 경제 고문은 6월 첫 금리 인하를 포함해 연내 3차례 인하가 최선이며 2차례 인하에 그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3.5%로 1년째 동결입니다.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판에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나 낮은 하느니 금리 인하를 얘기할 명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뭐 오늘 한국은행 이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불안한 물가 상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네,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인 2%까지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불안 요소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것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지난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역시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금통위가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번 금통위 전체적인 기조는 어땠다고 말을 했습니까? 네, 우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내에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한 명은 3.5%보다 낮은 수준인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다수 의견은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고 한 명은 생각보다 부진한 소비에 물가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내수 부진을 일단 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11월 회의까지 1년 가까이 의결문에 포함됐던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는 지난 1월 회의 때 처음 삭제되고 이번 의결문에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인상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총재는 금리 인하가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인하 기대감은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재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내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그대로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마일리지에서 이 물가가 어디로 될지가 이렇게 평탄하게 움직이질 않고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하느니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하느니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증권사 15곳을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네. 11곳이 이제 3분기를 꼽았습니다. 네, 물가가 3분기는 돼야 2%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라 2분기까지는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이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쇄해주는 상황인데 아마 7월 정도에는 내수 부진이 조금 더 심할 것 같거든요. 그걸 했을 때는 7월 달부터가 금리 인하 전환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이르면 2분기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FOMC가 5월 초 이제 회의를 하는데 금리 인하 신호를 거기서 준다면 한국은행도 5월 말에 열리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PF 리스크가 또 완전히 해소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5월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이 수정된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성장률과 물가, 이 한국은행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네, 한은은 올해 성장률과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그 종전에 11월에 예상했던 그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네.
그 국내 경제 여건이 지난 연말 연초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내수 부진과 같은 하방 압력의 골은 더 깊어지겠지만 수출 회복 등 상방 압력도 강해서 성장률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역시 기존 전망치와 같은 2.3%, 2.1%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경제 전망 변수도 꼽았는데요. 주요국 통화 정책의 영향, 그리고 IT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PF 구조 조정의 영향 등이 꼽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든 미국 인텔이 공격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1.8나노 양산을 시작하고 오는 2027년엔 세계 최초로 1.4나노 공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아시아에 뺏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뜻인데 이 삼성을 넘어 TSMC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게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후발주자 인텔이 공격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시작 이후 첫 고객 행사를 진행한 인텔은 이날 본격적인 사업부 출범을 알리며 2027년 1.4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Intel 14A for the first time. You can think about this like 1.4 nanometer technology, but Intel 14A venturing deeply into the angstrom era. 14A, first processing. 내년으로 예정된 1.8나노 양산을 올해로 앞당기고 앞으로 3년간 미세 공정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1나노 때 초미세 공정을 무기로 2030년까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2위로 올라서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 인텔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1% 남짓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반도체를 1.8나노 공정으로 수주하면서 수주 물량이 15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연매출이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인텔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인 인텔의 이번 행사에는 진아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Intel is this country's champion chip company. It's an American champion company of a very huge role to play in this revitalization and I'm excited. I'm ready to go. We did a big announcement yesterday. There's more to come.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인텔의 추격에 삼성전자는 5년 내 시장 1위인 TSMC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3나노 출하 2주년을 맞아 조만간 2세대 게이트홀 어라운드 제품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2나노 공정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초미세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의 강점입니다.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 속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자 기아가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도 곧 할인폭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시들해진 전기차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기아는 중형 순수전기차 EV6를 300만 원 할인합니다.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침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684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EV6의 실구매가는 서울시 기준 4천만 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3천만 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350만 원 할인하는 기아의 대형 전기차 EV9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정책과 발맞춰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아에 이어 현대차도 간판 모델 아이오닉 5와 6를 할인할 예정입니다. 할인폭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처럼 파격 할인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1,597대로 전달보다 85.9% 감소했습니다. 여기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입차들의 공세도 거셉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2021년 74.2%에서 지난해 70.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로 불리는 모델 Y는 EV6와 아이오닉5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폴스타 등도 주력 모델의 가격을 최대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5,500만 원 아래로 낮추며 현대차와 기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17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법정관리 신청에 나설 것이란 살생부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나돌고 있는 건설사 17곳의 명단입니다. 오는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알만한 중견기업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뜬 소문에 불과할 수 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도 이런 살생부가 현실이 된 사례입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이른바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맥 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41조 규모의 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매달 반복되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중에서 상당한 수가 이미 정리되고 있는 중이고 총선 전과 전후에 크게 바뀔 거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산소호흡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펀드 조성이나 그런 시장인 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사업상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상이 안 나온 사업장,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건설사는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분양성이 없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매각 등등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줘야만 이 건설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 전반을 뒤흔들 우려가 높은 부동산 PF의 구조를 더 늦기 전에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온통 엔비디아였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4분기 매출 2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5.15달러로 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매출과 총이익이 각각 265%와 769%로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호퍼 100 등 이 서버용 AI 칩 판매 호조에 따라 매출이 좋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덕분에 국내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가 15만 6,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전날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올해 HBM이 이미 완판이라며 시장 선점을 위해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물론 AI 반도체주로 분류되는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로 등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AI 산업의 성장이 당분간 꺾이진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AI 산업의 필수적인 HBM 관련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수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어드반테스트 등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니케이 225 지수는 장중 3만 9천 선을 넘으면서 거품 경제 시기 이후 3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국내 방산주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가 10조 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어제 순회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이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 폴란드와 맺은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이 수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은은 이 2년 전 1차 계약에서 6조 원가량을 대출해서 이미 현행법상 금융지원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태였는데요. 수주가 무선대 위기에 처했던 국내 방산주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오늘 현대로템이 15% 넘게 뛰었고요.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개정안은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와 그리고 법사위 심사위를 거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압박 발언 등도 국내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 속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쓸어담으면서 발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찍어낸 회사채 규모는 25조 원이 넘습니다. 관련 기준으로 통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금융채나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0% 넘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 만큼 실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이후 저금리에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점도 신규 발행을 늘린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채권시장은 완판 행진으로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KT의 회사채 수요 예측에선 모집액의 9배가 넘는 수요가 쏟아졌고 트리플 B등급인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5배에 달하는 신청액이 몰려들었습니다. 채권 개미들의 호응도 한창인데 올해 들어 증시에선 순매도를 보인 개인들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회사채를 사들인 걸로 파악됩니다.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다 보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채에 관심이 몰렸고 올 초 공사채와 은행채 발행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유량 체류 평가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신용도가 낮더라도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판단하진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자 수익뿐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 고려한다면 회사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해 채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유량 회사채의 경우 전체 금리에서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이제 회사채 비중은 점진적으로 좀 줄이는 걸 권하고 싶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한 시점일 때 회사채를 투자하기를 추천을 드릴 텐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가산금리 변동성이 높은 만큼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이 분명해진 다음 투자에 나서는 게 적절하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